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외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15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일회용 티백. 차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포화 지방산. 비계나 내장 등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독성이 있는 음식물. 보거처럼 독을 가지고 있는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네 번째, 껍데기. 메추리 알이나 달걀 껍데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딱딱한 과일 껍질. 코코넛이나 파인애플, 부피가 큰 수박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 귤 등의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여섯 번째, 생선뼈나 조개 껍데기. 일곱 번째, 육류나 어패류의 뼈. 사골뼈나 어패류의 딱딱한 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양파 껍질이나 채소 뿌리. 미나리 뿌리, 마늘대, 옥수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 된장, 고추장. 된장, 고추장은 염분이 많아 사료로 쓰이지 못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열 번째, 커피 찌꺼기. 찌꺼기와 더불어 고추씨나 고춧대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열한 번째, 과실 외 줄기. 과일은 과육 외 부분은 일반 쓰레기, 대표적인 게 포도입니다. 열두 번째, 핵과류씨. 과육 부분을 제외한 중앙의 씨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열세 번째, 땅콩 껍질. 땅콩을 포함해 밤, 호두, 도토리 껍질도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열네 번째, 왕겨. 열다섯 번째, 한약재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수박이 여태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정말 성심성의껏 버렸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허망하네요.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네. 꼼꼼하게 잘 분류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청소 일하시는 청소부님들이 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천을 잘 해줘야지 네. 서로 좋겠죠. 그쵸. 오늘은 의외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두셨다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